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띠, 12월 달 개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기차게 활동하라. 뭔가 보이지 않는 관역을 위해서 정진을 하면 좋은 것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재삼숙고하지만 좋은 곳이 있으면 투자를 하셔서 금전을 획득하는 것도 좋고요. 또 좋은 분을 만나게 좋은 분이 없다 하시면 좋은 분을 찾아서 돌아다니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보입니다. 그러나 항시 좋은 일 끝에 구설이 따르니 구설을 조심하시라 이 소리가 나오고요. 또 12월 달에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횡액 넘어지고 깨지고 부딪히고 엎어지고 자차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산재되어 있으니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떻든지 간에 그 개띠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아주 다 활기차게 움직여서 좋은 것을 쟁취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박상 그러니까 횡액이죠. 횡액이 두르는 형국이니 조심하시라 소리를 드리고 싶고요. 금전에 대한 애정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순조로워 보이니 서슴치 말고 투자를 하시면 더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으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